Good morning, Bitcoin!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2월 1일 토요일 인사드립니다. 저는 블록미디어 김서영이고요. 네, 어제짝은 대부분 암호화폐들이 조정을 좀 받으면서 숨고르기 양상에 돌입한 모습이었는데요. 오늘은 많은 암호화폐들 힘을 내주면서 초록불이 강하게 또 넓게 퍼져 있습니다. 네, 오늘 비트코인은 3.35% 상승한 8,500달러 선 위에 머물고 있고요. 비트코인 SV는 6%대, 또 EOS가 13%대 크게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네요. 구체적인 수치 코인마켓캡통에서 살펴보면요. 현재 시장가치는 2,696억 달러, 비트코인 점유율은 56%입니다. 상위 100개 암호화폐들 순위 쭉 보시면요. 네, 7거래일 차트 보시면 대부분 암호화폐들 비슷한 양상을 조금 보이고 있는데요. 어제 크게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다가 오늘은 상승세를 만들어 나가는 모습입니다. 순위 쭉 내려서 보시면요. 오늘은 EOS가 여기서도 10%대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면서 좀 눈에 띄는 모습이고요. 순위 쭉 내려보시면 체인링크 2%대 하락하고 있고요. 대부분 암호화폐들이 5%에서 10%대 가까이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락하는 화폐들은 0%에서 4%대까지 하락폭을 만들어 나가고 있네요. 조정된 거래량 위주로 거래소 동향 잠시 살펴보면요. 오늘 거래소들은 거래량을 좀 줄여나가는 거래소들이 많이 보이네요. 1위 OKX, 2위 바이낸스 차지하고 있고요. 순위 쭉 내려서 보시면 국내 업비트는 순위가 조금 하락해서 오늘은 23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30%대 거래량 줄여나가주고 있네요. 빗썸에서 국내 시세 함께 살펴보시면요. 국제 시세보다는 상승폭이 크지는 않지만요. 1%에서 2%대 상승세를 조금은 유지해가고 있고요. 비트코인은 현재 1,000만 원대에서 가격 형성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SV 소폭 하락하는 모습이고요. 마찬가지로 EOS의 큰 상승폭이 눈에 띄는 상황이네요. 순위 쭉 내려서 보시면 네미 66%대 아주 큰 폭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대부분 화폐들이 오늘은 흐름이 아주 좋은 모습입니다. 업비트 살펴보시면요. 오늘 업비트에서는 마찬가지로 EOS 12%대 가격 상승세 보여주면서 거래대금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고요. 대부분 화폐들 상승세 이어나가는 가운데 비트코인이 1,000만 원대 가격 유지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코스모스의 2%대 하락 조금은 눈에 띄고요. 순위 쭉 내려서 보시면 네, 하락하고 있는 화폐들도 조금은 보이지만 하락하는 화폐들은 대부분 약보합권에서 거래되면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네, 비트코인이 조정 국면에 진입했다는 분석들 나오고 있는 가운데 8,000달러 방어할 것인지 그 여부에 관심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상위 암호화폐들 어제까지의 가격 흐름 코인텔레그래프 보도를 통해 함께 살펴볼 텐데요. 오늘은 5개 상위 암호화폐만 간단히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비트코인부터 살펴보면요. 이번 주 비트코인이 급상승하면서 9,000달러 돌파를 했지만 몇 시간 내에 8,034달러까지 하락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현재 8,000달러 이상으로 가격을 유지하려는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두 이동평균 모두 상승 곡선 만들어주고 있고 상대강도 지수도 긍정적 영역에 위치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강세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상대강도 지수가 부정적 발산을 하고 있다는 점이 조금은 주의가 필요한 점인데요. 비트코인 현재 8,525달러 가격 만들어 나가고 있고요. 9,000달러까지 회복을 한다면 다음 오버헤드 저항인 10,000달러에 도달할 수 있는 가능성 내다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20일 이동평균 아래로 하락을 하게 된다면 7,413달러까지의 하락이 예상이 됩니다. 좀 더 안정적인 구매 시기가 올 때까지 거래는 제한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이더리움 보시면요. 마찬가지로 5월 30일에 급등을 하는 모습 보였는데요. 300달러에서 322달러 오버헤드 저항 영역에 도달을 했지만 빠르게 돌아서는 모습 보이면서 20일 이동평균까지 급락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우선은 이 이동평균, 20일 이동평균선 위로 가격을 유지하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고요. 유지에 성공을 한다면 또 다른 상승 가능성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두 이동평균선 상승 곡선 그리고 있고요. 상대 강도 지수도 긍정적 영역에 위치해 있지만 상대 강도 지수의 부정적 발산이 경고 신호를 주고 있는데요. 현재 수준에서는 낙관적인 패턴이 발견되지 않는다는 분석입니다. 네, 이어서 리플 살펴보면요. 리플은 5월 30일 0.45에서 0.47달러 오버헤드 저항으로의 확장을 시도를 했지만 실패를 했고요. 일단은 20일 이동평균선 위로 가격을 유지하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20일 이동평균 이하로 떨어진다면 0.37에서 0.35달러까지 하락할 수 있다는 분석이고요. 이동평균선 위로 가격을 만들어 나간다면 0.6달러 목표가까지 가격 밀어넣으려는 시도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현재 장기 포지션에서 손절가는 0.35달러로 유지가 되고 있네요. 네, 이어서 비트코인 캐시 살펴봅니다. 비트코인 캐시는 현재 상승세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지난 며칠간은 20일 이동평균 위 그리고 상승 채널 저항 라인 아래에서 거래가 됐습니다. 이 채널을 이탈을 하게 된다면 638달러까지의 상승이 기대가 되고요. 상대 강도 지수는 부정적 발산을 형성하면서 약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네, 우선은 거래가 권유되고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이오스 마지막으로 살펴보면요. 이오스는 6.82달러까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다시 상승 채널 저항선 위로 가격을 끌어올리려는 움직임이 계속되면서 8.47달러 오버헤드 저항까지 확장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현재 8.21달러 기록을 하고 있고요. 이 수준을 돌파를 한다면 9에서 9.6달러까지의 상승도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동평균 모두 위로 경사져 있고요. 상대 강도 지수도 긍정적 영역에 위치해 있는 모습이네요. 네, 다음 소식 함께 살펴봅니다. 코인데스크 보도에 따르면요. SEC의 흰만이 몇몇 ICO가 잠재적 집행조치를 면제받을 수 있다는 발언을 했는데요. 기사 쭉 살펴보시면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기업금융부서 총괄인 윌리엄 힌만은 현지 시간 31일 열린 SEC 핀테크 포럼에서 ICO 프로젝트가 충분히 분권화됐다면 증권법 적용이 면제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SEC는 지난 4월 턴키젯 프로젝트의 토큰 발행에 제재를 취하지 않는다는 노액션 서한을 발송해서 증권법 적용 면제를 밝힌 바가 있는데요. 힌만은 ICO 발행자들은 프로젝트가 충분히 분권화되었다면 SEC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네, 다음 뉴스 이어서 살펴봅니다. 다음 뉴스는요. 코인베이스 회장이자 최고 운영 책임자가 회사에서 발을 뗐다는 소식입니다. 블룸버그의 5월 31일 보도에 따르면요. 미국의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인 코인베이스의 사장 겸 최고 운영자인 아시프 히지가 회사를 떠났습니다. 코인베이스에서 비즈니스와 데이터, 또 국제 부문 담당인 에밀리 최가 뒤이어서 새로운 최고 운영자 자리를 맡게 됐고요. 최근 몇 개월간 코인베이스는 고위 임원을 몇 명 떠나보냈습니다. 이들은 노보그라츠가 세운 암호화폐 은행에 들어가거나 페이스북과 손을 잡는 행보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다음 소식은요. 이오스 블록체인에서 이제 테더 스테이블 코인을 사용할 수 있다는 소식입니다. 기사를 쭉 보시면요. 5월 31일 테더가 코인텔레그래프와 공유한 보도자료에 따르면요. 이오스 모회사인 블록원이 이오스 블록체인에 테더 스테이블 코인을 출시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테더는 테더 이오스 스마트 계약을 개발했고요. 심사 결과 테더 이오스는 위임된 지분 증명으로 인해서 P2P 소액 결제에 적합하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테더의 최고 경영자인 얀 루이스 반데르벨데는 코인을 이오스 블록체인으로 확장하면 상호 운용성이 향상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네, 다음 뉴스입니다. 암호화폐 거래소인 빗파이넥스가 일시적으로 입출금을 중단한다는 소식인데요. 5월 31일 발표된 트윗에 따르면 빗파이넥스가 일시적으로 서비스를 정지시켰습니다. 자세한 내용 살펴보시면요.
네트워크 제공자 중 한 명의 불법적 행동으로 인해서 예금과 인출이 일시적으로 중단됐다고 밝혔고요. 기금은 안전하고 또 상황이 최대한 빨리 복원되어야 한다면서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하다는 입장을 덧붙였습니다. 네, 마지막 뉴스입니다. 블룸미디어 기사인데요. 내달 개최되는 G20 회의에서 암호화폐 관련 문제가 논의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네, 현지 시간 31일 CCN 보도에 따르면 일본 후쿠오카에서 다음 달 열리는 세계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에서 회원국들이 공동으로 암호화폐 관련 문제들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네, 보도에 따르면 G20 회의에 참석하는 각국 중앙은행장 또 재무장관 등은 암호화폐 거래소 등록 시스템 구축 등 이용자 보호 또 돈 세탁 방지 등을 위한 방법 등을 모색할 예정이고요. 세계 금융 감시기구인 금융안전위원회는 지난달 G20 재무장관과 중앙은행장들에게 암호화폐 자산과 관련해서 FSB 회원국 당국의 규제 또 및 감독 권한의 지침서를 제출한 바 있는데요. FSB는 이번 회의 참석자들에게도 암호화폐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에 관해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마지막으로 옵션 거래소 가격 확인해보시면요. 2019년 6월 네, 비트코인 선물 0.38% 하락한 8,555달러 선 머물고 있고요. CME 거래소 확인해보시면 6월 비트코인 선물 0.41% 하락한 8,585선에 머물고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암호화폐 전반적으로 살펴보시면요. 오늘은 대부분 암호화폐들이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네, 앞으로의 가격 움직임 또 다양한 이슈들도 저희와 함께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6월이 시작이 됐는데요. 이번 6월 한 달도 정말 행복한 일들이 가득한 한 달이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고요. 저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이번 주는 오늘만 인사를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내일은 또 다른 진행자분이 진행을 해주실 예정이고요. 오늘은 평소보다는 조금은 서늘한 날씨가 이어질 것 같은데요. 외출하시는 분들은 외투를 좀 꼭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감기 조심하시고요.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